요즘 날씨가 많이 벚꽃도 피고 따뜻해졌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다시 쓸쓸해졌네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코비드의 특이한 변이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이는 항상 특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지난 11월부터 최근 이달 초까지 이렇게 봤을 때도 네. 변이가 새로운 거 나오는 것보다 현재 있는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분포도가 바뀌어졌어요. 특히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HB1 그리고 EG5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부위를 차지하다가 네. 작년 12월부터 JN1이 예.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네. 발표한 거는 JN1 그 스트레인이 92.3%까지 차지하고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미약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속 돌연변이 이거는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뭐 이게 식답이 된다 그런 거는 아무도 예측 못하고 뭐 얼마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게 얼만큼 많이 번지느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게 JN1 스트레인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이렇게 병원에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모임에 가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즘 안 쓰거든요. 어떻게 요즘도 계속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달부터 다시 메이저 하스피를에서 다시 네. 마스크 리콰이어먼이라는 사인을 네. 붙여놨어요. 네. 저도 몇주 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때도 리콰이어먼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쓰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전달 방식이 공기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접촉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 본인이 스스로 예방하고 나를 질병에서 감염되지 않게 보호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노출되는 곳, 특히 많은 분들이 교회나 뭐 모임 때는 아무래도 많은 네. 사람이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내가 몸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특히 사용을 해서 내 스스로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앞으로라도 가는 곳마다 그런 게 변하면 많이 있는데 본인 판단으로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한 지역 말고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꼭 자기 보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맨 처음에 그 코비드가 막 퍼질 때 같이 그렇게 무섭게 퍼지거나 세거나 그렇진 않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초창기에는 H1N1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때는 증상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네. 네. 모든 분이 걸리게 되면 고열에 뭐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젊은 네. 사람도 상관없이 네. 그랬었던 기억이 다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은 그만큼의 피해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메이저 스트레인 자체가 JN1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지만은 그 자체가 다행히도 이렇게 큰 증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보호를 좀 덜해도 증상이 와도 좀덜 힘든다라는 것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되죠. 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금년 1월 달에도 한 10만 명당
한 70명 정도가 네. 전국에, 미국 전국에, 그래서 입원하는 상태였었고, 그때, 했지만 지금은 뭐, 요즘에는 많이 줄어서 그래도 그 수치가 그때만큼은 하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은 한, 그 숫자가 한 그거의 절반, 1월달 기준에서 그거의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행인 일인데, 우리가 보호하는 거는 또 다른 면이 있겠죠. 네. 네. 아, 그러면은 요즘 박사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환자 중에 코비드 환자가 있었나요, 최근에? 직접 병원에 오시는 것보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로 이렇게 아, 네. 연결을 하시죠. 네. 저 역시도 환자분한테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는 네. 감염성이 첫 번째 염려가 되니까 예. 전화로서 네. 그렇게 통화를 해서 증상 보고 집에서 네. 테스트한 거 확인해서 네. 그런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상태는 이제 처음에 코비 시작될 때 코로나가 막 한창 할 때는 우리가 증상을 다 이거는 이거다 아니다 판단이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면은 네. 뭐 코감기 같다, 뭐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몸살기도 있다. 그러면 네. 제가 모든 분들한테 집에서 코비 테스트하고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아,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네. 그러면 테스트해서 오면은 오 마이 갓. 파지티브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 알러지인지 네. 일반 감기인지 아니면 코비드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요즘에는. 이 네. 바이러스, 코비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양성이더라도 다행인 거는 그냥 감기 증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느낌을 받으시니까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러나, 네. 그런 증상 연락 오신 분50% 정도는 코비드 양성으로 나와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요즘은 그 코비드에 걸려도 증상이 미약한데 아주 약한데 본인이 그걸 알 수가 없게끔 감기인지 알러지인지 코비드인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 그 코비드 검사하는 키트가 두 개씩 가잖아요, 가정에. 그걸 꼭 갖고 있다가 몸이 예. 안 좋을 때는 그걸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먼저겠네.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오늘부터 증상이 돼서 오늘 테스트하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보통 네. 4일에서 5일 지난 뒤에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어떤 분들은, 가족이 걸려서 나는 증상이 조금 미약한데 오늘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네. 이상이 없어. 그래서 네. 일반 생활을 했어요. 근데 네. 전 증상이 악화돼서 4, 5일 3, 4일 지나서, 그러니까 증상 시작된 지한 5일 돼서 테스트 해보니까 그때 양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 가이드라인에도 네. 가급적이면 4, 5일 증상이 지난 다음에 해야만 그걸 믿을 수가 있지, 네. 그렇지 않고는 그 초반기에는 감염이 돼서 남한테 전달을 하지만 아직 반응이 안 나타나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그런, 테스트 킷을 사용하면 좋은데, 네. 시간을 조금 며칠 지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테스트 킷을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제 생각에는 그 가이드라인은 4일, 5일 정도를 4일, 5일. 네. 기준으로 해요. 네. 예. 아, 그 팬데믹 지난 3년 동안요, 건강에 관한 정보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 건강 상식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아직도 팬데믹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많이 주사를 맞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변이에 맞춰서 그 포뮬러를 매번 이렇게 바꿔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2023년, 2023년, 24년 포뮬러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예방주사를 꼭 맞으시고 특히 65세 이상 된 분은 그런 거에 망설이지 않으시고 꼭 맞으셔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게 좋고요. 한 가지는 그 예방주사가 1년씩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6개월 정도 맺기 기능을 못하니까 그거에 네. 따라서 제가
권하는 거는 전에 맞은 게 4개월 정도 지났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부스트도 계속 이렇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꼭 맞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활동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잠시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시고, 그리고 특히 눈, 코, 입을 만질 때 우리가 화장실 가서 손 씻는 거보다 그거는 우리가 20초 동안 비누칠을 해서 이렇게 씻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많이 별로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빨리빨리 씻고 나가니까. 근데 알코올로 해소할 경우가 가장 그런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기 가장 좋으니까 첫째 눈, 코, 입만 안 만진다면 우리가 감염에 굉장히 많은 내 욕심에는 한 7, 80% 예방이 되지 않을까.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악수하고 뭐 만지고 가려우니까 눈으로 손이 갔을 때 그런 때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터치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면역체가 좋아지면 그것도 이익인데 그래서 과일, 채소 그리고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수분 섭취는 우리가 몸에서 항체를 만들기에 우리가 일반 모든 공장에서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그 백혈구가 활동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잘 하시고 항상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게 이상적일 거예요. 또한 가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서 면역체를 항상 유지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런 감염이 들어오더라도 요즘에는 다행히 약하니까 그런 거를 빨리 회복하고 약한 증상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되겠죠. 도움되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면은 그다 알고 있는데도 실천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물과 채소를 좀 섭취하고 그리고 휴식을 잘 취하시면은 좋은 면역 체계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생활하시면은 여러분이 모든 삶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거시시더라도 한번 다 같이 웃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